지난 23일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관련 협회가 업계의 건의사항을 산업부에 전달했고 산업부는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철강업계는 한중 FTA를 추진할 때 철강 제품에 대한 중국 측 관세 철폐와 합리적인 철강 원산지 기준 채택, 중국 수출 지원 정책 개선과 중국의 철강 원료 수출세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취약 부분을 반영한 국내 보완 대책과 연계해 산업과 함께하는 통상 정책으로 산업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